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무척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받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삶의 지혜 얻는 거, 뭐 인사이트 얻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문화센터에서 교양 강좌 받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의 문제고 이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이거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그 오른편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이 생겼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변 사람들이 막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또 네가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막 놀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2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같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둘밖에 없잖아요. 복수형이니까 둘 다죠. 둘 다 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6시간 정도거든요. 십자가형이 왜 무섭냐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 옷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럼 피가 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출혈, 그것도 빨리 출혈을 안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적당하게 출혈이 되도록. 그래서 그냥 말려 죽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날씨는 낮에는 뭐 거의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한 3, 4일이 지나면 새까맣게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일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형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은 속에 있는 모든 독이 다 나온답니다. 욕부터 시작해서 뭐 악질적인 거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죽기 때문에 처음에는 십자가형 구경하러 왔다가 나중엔 너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 달려있었는데 계속 보니까 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상실험 보십시오. 그게 그 독이 나오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그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죽음 처음 봤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정상이 아니다. 이거 일반 사람이 죽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그걸 본 것입니다. 이분이 다른 분이구나. 우리가 내가 소문 들었던 그런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돼요. 왼편 강도는 비방하고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때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른편 강도의 믿음을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죽기 직전이 되니까 지푸라기 잡는 거지. 그냥 예수님 불렀을 뿐이지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절 뒷부분을 보면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형태를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현실이 만만합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죠. 뭐 삶의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죠? 뭐 결혼도 힘들고 출산도 힘들고 뭐 관계도 힘들고 하나같이 쉬운 게 없잖아요. 명절도 힘들고 그 현실의 문제 이게 눌려가지고 현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참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때부터 진짜 믿음이에요. 현실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인식 가운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 지금 살고 먹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옆에 서게 된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케 하신다. 우리 성령이 오셨을 때 특징도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들어왔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요란스럽게 세상 문제를 막 크게 만드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현실의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쏟아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네팔 선교를 가가지고 그 임마누엘 교회를 갔는데 교회 화장실이 좀 낮습니다. 거기 키가 작은지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녹슨 쇠가 튀어나왔는데 제가 키가 크잖아요. 머리 키도 크고 또 머리카락도 없잖아요. 부딪혀가지고 만져보니까 피가 나더라고요. 찢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계시길래 또 같이 동지 아니에요? 같은 목회자끼리 동정기름을 살라고 피보라고 그죠? 이렇게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낙심케 하는 말을 했어요. Nothing special. 별거 아니야. 얼마나 상심이 되든지. 그러면 씩 웃더니만 그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는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핍박 있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뭐 그 머리 조금 찢어진 것 같고 뭘 문제가 되느냐. 그것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아픔, 더 큰 어려움들을 다 겪어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자꾸 문제화시켜요. 크게 만들어버리고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형틀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커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아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애 대학 하나 떨어진 거 뭐 아니면 뭐 애가 뭐 시집을 좀 늦게 가는 거 뭐 이런 거 아무 nothing special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별것도 아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밥도 못 먹고 숨도 못 쉬고 불안증에 빠져가지고 잠깐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본인은 성격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확실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자기 문제를 키워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잠깐 키우는 거예요. 성교 간다 그래서 성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와 방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왜 쟤는 나보다 왜 방이 더 좋으냐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크게 문제화 시켜가지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옛날에 성교 가면 이런 일 많았어요. 미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은 건데 왜 좋은 거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도화돼 버려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마태복음 6장 보면 우리 염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하나님이 심판대가 크게 보이면은 이거는 nothing special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된다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이 오른편 강도 참된 믿음이 들어온 거겠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보는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죄값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거를 인식했다라는 거죠.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죠? 남의 죄는 잘 봐요. 근데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죄인이 죄인임을 아는 것. 이거보다 힘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 탓하잖아요. 지나치다 그러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지나치다. 나는 문제 없다. 그런 것도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참된 믿음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제일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인식하는 거,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 불쌍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 철저히 인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 우린 죄인이다 인정하잖아요. 이게 참된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가 싸운 적들이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뭐였죠? 늘 배우자가 문제였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같이 남자라 그러면 아, 그 아내가 문제야. 그 생각이 문제야. 아내들 같으면 남편이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명절에 친척끼리 만났죠. 혹시 다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어려서부터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늘 큰아버지는 문제죠. 여러분이 둘째라 그러면. 늘 큰아버지가 문제예요. 우리 집도 우리 아버지가 둘째였거든요. 항상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래서 큰아버지가 문제래. 예, 큰아버지가 문제래. 항상 그랬어요. 뭐 그래 보이기도 하고 또 큰아버지 집에 뭐라고 했어요. 그 작은 집이 문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항상 그러죠. 교양 없는 작은아버지가 문제죠. 하여튼 작은아버지는 항상 교양이 없어. 무대보고 몰지각하고 억지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힘든 일입니다. 항상 이제 기도 제목을 내도요. 명절입니다. 우리 큰댁이 고집이 세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이런 그런 건 문제 나와요. 이번 명절 때는 우리가 문제였는데 우리가 좀 회개하고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들이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부부도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야, 희한한 애 태어났다.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참 희한한 애 태어났다. 그죠? 어떻게 우리 사이에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어요. 그죠? 왜 그렇죠? 그 자식 문제도 내 탓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났지? 희한한 놈이네. 그러면 또 그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희한한 부모네. 서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못하시죠. 하나님 받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까? 이렇게 바뀌면 될 건데 남 탓하잖아요. 자기 죄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아벨 탓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거기에 죄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창세기 4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운 이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벌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벌이 너무 커. 내 탓 아니야. 네 탓이야. 심지어 하나님의 탓이야. 인간이 이렇다고요. 근데 참된 믿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탓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내가 행악한 자입니다. 인정하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사야 6장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다녔어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더러움임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베드로도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뭐 금을 던져서 찢어지게 잡을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을 받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보면 5장 8절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 공통점이 이거예요. 참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받을 믿음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 인식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게 믿음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만 해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귀신들도 믿는 거래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고 나를 대속해 준다는, 대신 죄를 속죄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교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별거 아닌 같이 보이지만 이게 처음에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왜 죄가 없죠? 우리 죄를 대신 지려고. 이렇게 논리적인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앞부분에 보면은 빌라도하고 대화가 나오는데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게 네 번이나 나와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요. 뭐 꿈자리가 뒤숭숭해 이러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마지막 단서가 뭐냐? 죄는 없으시니라. 이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는 거라는 거죠. 그 누군가의 죄가 누굽니까? 내 죄, 내 죄. 내 죄를 대신 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의 이 고백 속에 뭐가 담겨지는 거예요? 이분은 옳지 않은 행함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런데 내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다.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 없는 분인데 왜 죄 없는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될 때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2절, 4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기억한다라는 나라가 히브리어로는 아즈카라인데 이거 소제라는 게 있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통이 있어요. 이거 다 드리지 않고요. 한 움큼만 쥐어가지고 요것만 태워드려요. 그 한 움큼을 뭐라 하면 아즈카라라 그래요. 그걸 기억한다 그래요. 기억. 기억. 또는 뭐 생각. 뭐 그런 단어 아즈카라. 그러니까 일부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드린 것과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고백과 이 순간의 믿음이 내 평생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주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막판에 죽을 때 믿음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예배드린 성도들이 지금 한 번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이 한 번에 고백이 제대로 있고 한 번에 신앙이 제대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즈카라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예요. 지금 같은 자리잖아요. 십자가의 자리.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근데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한 사람은 비방하고 한 사람은 영접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다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접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요?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론에 보면요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동일한 조건인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은혜의 기적. 은혜가 임하면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순환놀이 같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 인식하게 되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게 인식되게 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 아무나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준다는 게 믿어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건데 은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바나바가요. 바나바가 안디옥교회를 가가지고 교인이 몇 명 모였나 뭐 건물이 어떤가 이런 거 보지 않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은혜가 있는가 봤대요. 교회도 제일 먼저 가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 이 교회에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있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믿어져요.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굳이 이걸 분석한다 그러면 용서할 때 은혜가 임해요. 용서는 하는 사람은 용서고 받는 사람은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용서를 하게 되면 막 은혜가 강이 흘러요. 용서가 은혜가 임하는 길이에요. 또 하나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날로 자기를 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 겸손의 최고가 뭐겠어요? 이게 뭐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보다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또 은혜가 강같이 흘러요. 그래 축복이에요.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막 은혜가 흘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교회를 딱 볼 때 여러분 뭘 봐야 되냐? 은혜를 봐야 돼요. 아, 은혜가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구원시켰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강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은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뚱한 거 붙들지 말고 은혜 붙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죠. 이 전도할 문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전도하면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 이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닌데 아까도 뭐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 기억나는 그 어떤 장로님 계셔요. 전도사 할 때인데 그때 장례식 따라갔다가 봤던 케이스인데 어떤 장로님이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뭐 이게 교계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 돌아가실 때 제가 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임종 예배 드리고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물어요. 마지막 묻잖아요. 뭐 믿더라도. 당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씻고 구원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예수님 압니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를까요? 목사님 한 번 더 물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다고. 제가 그때 분위기를 알아요. 그 유족들이죠. 나중에 그 가족들 얼굴이 변하는 걸 봤어요. 저 왜 저러나? 한 세 번인가 그러다가 나중엔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큰 소리지. 장로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안다는데 왜 그래? 그러고 죽었어요. 그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를 그때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 이번 명절 때도 가가지고 전도했던 형제들 꽤 되거든요. 근데 그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 지금 굉장히 편찮으신 분인데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 그냥 한번 해달라고 막 간절히 애원했대. 애원 그냥 날 위해서라도 한마디 해달라고. 그런데도 그 사랑 많으신 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거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통곡하면서 연락 온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고백을 안 해요. 고백을 안 한다고.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죽기 직전에 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그게 은혜가 임해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 고백도 아무한테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른편 강도 보세요. 예수님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왼편 강도 죽어가면서도 어디 욕할 힘이 있어요? 비방하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씻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낙원이라고 그러는데 낙원은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겠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좋은 곳. 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혼이란 얘기, 우리는 몇 년 못 살기 때문에 영혼이란 개념을 잘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영혼은 순간이 멈춘 것, 그러면 이해하기 쉽다 그랬죠. 이건 사실은 완벽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 그게 딱 멈춘 거야. 그게 멈춘 게 지속되는 거.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내가 불에 댄다거나 막 이럴 때, 그 악할 때 그게 멈춘 거. 천국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멈춘 거. 이게 설명일 뿐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굳이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경험함을 통해서 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동행할 때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온전히 지속되는 거예요. 어떤 미국 여학생이 미국 서남부에 가면 나바호 라는 그 인디언 부족이 있거든요. 나바오. 지금도 있어요. 보호구역에 나바오. 그들의 그 풍습을 연구하려고 1년 동안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거기 인디언 할머니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인디언 문화 같은 걸 이제 연구했던 분이에요. 이제 할머니하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정이 들었죠. 이제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했던 그 마지막 인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감동받았어요. 할머니가 그 여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 나 자신도 변화가 된다는 거죠. 나를 내가 좋아하는데 I like me best. 내가 나를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냐? I like me best. 언제냐면 when I'm with you.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나가 제일 좋아. 이건 무슨 표현이죠? 그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들어오는 그때의 내가 제일 좋다는 거죠. 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인사도 다 있구나. 우리도 그렇죠. 언제 내가 제일 좋아요? 명품 옷 입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은 뭐가 제일 좋나요? 설명하기 힘들죠.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한 거예요. 그죠? I like me best. When I'm with you,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내가 제일 좋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 표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건이 뭐 이렇게 죽겠어요? 438장 찬송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이 하늘나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이 내게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 호텔에서 한 끼에 한 10만 원짜리 하는 식사가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5천 원짜리가 좋아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그죠? 아니 호텔 식사가 뭐 중요해? 그거 가끔 먹으면 좋겠지만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시 김중배로 나갈까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와 그죠? 그 이수일이죠. 14K 금반지 한 10만 원짜리 하는 거 뭐가 더 좋아요? 그래도 다이아몬드죠.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14K가 세상과 함께하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낫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거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 있잖아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 없네. 여러분 여기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뭐 아픔도 다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네팔 목사님 같이 nothing special 그래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래요. 세상의 문제를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를 키우지 않아요. 나 자신을 압니다. 나는 죄인이고 불쌍한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난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280장 찬송하겠습니다.